한국산 이런 걸 숨기고 파는 거죠. 뭐 메이드 인 코리아에다가 이제 유성팬 같은 걸 이제 지우고 팔거나 북한의 그 유명한 중앙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장 높은 권력 기관이에요. 그 중앙당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X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죠. 워낙에 통제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대놓고 팔거나 대놓고 사거나 하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몰래 몰래는 다 사죠. 네, 한국산 하면은 되게 좋은 물건이다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같은 물건을 넣고도 이거 한국산이에요 막 이러면은 되게 신뢰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사고 그렇게 팔고 이런 경우는 꽤 있죠,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마트 같은 곳이에요. 대형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장마당은 이제 형식은 한국의 전통시장이랑 비슷한 형식인데 그냥 마트처럼 없는 물건이 없다. 모든 걸 판다. 가구도 팔고 뭐 전자제품도 팔고 뭐다 판다. 먹을 것까지 뭐다 파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장마당 중심으로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무슨 구 하면은 그구 안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이제 각각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많이들 가거든요. 장마당이 아마 평양에도 꽤 있고 지방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배급 체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쌀을 사고 팔고 막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형성이 됐는데 약간 장마당 주변에는 식당도 꽤 있는 편이고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아마 뭐 쉬는 날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 시간은 뭐 12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20대 이제 북한을 떠나다 보니까 그전까지 많이 이용했던 경우는 화장품이 제일 많았었어요. 이제 쌍꺼풀 테이프를 북한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근데 이제 그게 한국산 쌍꺼풀 테이프. 네, 아이참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쌍꺼풀 테이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좀뭐 쌍테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참이라고 하면 그냥 아 그거구나 이게 다 통하는 정도거든요. 그게 되게 잘 팔렸던 것 같아요. 저도 호기심에 한두 번막 해보고 어렸을 때는 그랬던 적도 있는데 화장품 버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VOV인데 버브라고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한국 화장품이 있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사용하면서도 이게 한국 건지 모르고 사용을 했어요.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그 아가씨들은 항상 그냥 버브 하나 정도는 꼭 소장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 필수 아이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흔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한국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캐라시스 샴푸 같은 것도 많이 썼었는데 제가 그때 꽃보다 남자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오는 그 한채영이라는 그분이 모델로 되어 있는 캐라시스 샴푸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바로 알아봤지. 이거 한국 거네. 한국 사람이 모델로 있으니까 아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캐라시스가 북한에서 제일 비싼 아마 샴푸였을걸요, 당시에는. 한국에 오니까 엄청 흔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엄청 비쌌거든요. 되게 이걸로 하니까 확실히 머릿결도 장난 아니고 너무 막 버들버들하고 막 그렇다 해서 친구랑 나눠 쓰고 뭐 몰래 사서 쓰고 그랬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떼비누도 한국에서는 별로 잘 이용을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북한에서 엄청 많이 이용했거든요, 떼비누를. 사우나 갈 때는 항상 떼비누를 이제 필수로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참수 떼비누. 한국에 와서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원 조사관 분들한테 떼비누 좀 사달라고. 그 떼비누가 뭐예요? 참수.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때야 아 이게 떼라는 단어가 있구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국에 왔어도 제가 막 찾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또 가전제품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북한의 그 유명한 중앙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장 높은 권력기관이에요. 그 중앙당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쿠쿠밥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한테 부탁할 정도라고 올때좀 쿠쿠밥솥 좀 사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산이라는 걸 숨기고 파는 거죠. 뭐 메이드 인 코리아에다가 이제 유성팬 같은 걸 이제 지우고 팔거나 옷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용 설명서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팔거나 애초에 그냥 포장지 같은 걸다 뜯고 팔거나 포장지에 이제 한국산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뜯고 내용물만 그냥 파는 거죠.
근데 참 한국산이 굉장히 북한 사람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는 보면은 보통 다 북한 국산은 거의 없어요.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나 물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공장이 거의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에 대한 인식은 또 안 좋은 편이에요. 질이 나쁘다 막 이런 그런 인식이 있어서 중국산은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중국산은 팔게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사는 경향도 있고 그런 편이고 이제 미국산이나 뭐 그 다른 뭐 일본산이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몰래 팔고 몰래 사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거나 다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나 이런 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산은 다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이 질도 좋고 한글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인기가 되게 좋은데 못 팔게 하니까 몰래 사고 몰래 팔고 그런 편이죠. 근데 대체로 잘 사는 집들은 간부집들은 단속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받아요. 권력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잘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부터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구매한 건 스마트폰을 아무래도 제일 먼저 구매를 했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쓰게 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일반적으로 상용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참 되게 모순적인 게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북한 돈으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달 월급이. 근데 핸드폰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은 북한 돈으로 어떻게 되죠? 막 거의 하면 막 몇백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북한의 핸드폰은 여기 또 한국처럼 뭐 약정 기간이 있거나 할부가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일시불로 다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 장마당을 통해서 장사를 엄청 크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가 완전히 부의 상징으로 돼버린 거죠. 핸드폰 한 대 갖고 있으면은 이성 간에도 어필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은 더 인기가 좋아요. 뭐 별거 없는데도 북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불가능하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일반 그 핸드폰에 비해서 2G폰 이런 거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개통을 했는데 그냥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내면 된대요. 달달이 내는 금액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핸드폰을 구매하고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비싸다던 스마트폰을 내가 오늘 샀다. 뭐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 최근에는 뭐 지능형 선전하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비싼 거는 막 4,5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북한 돈으로. 그렇게 비싼 거니까 저는 뭐 북한에 살면서 아예 엄두도 못 냈었고 주변에 누가 지나가다가 그런 터치폰 하나 딱 꺼내들면 온 사람들 시선이 쫙 집중됐었거든요. 아야 저 사람 저 핸드폰 쓴다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흔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이제 여권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몰타에 나갔을 때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몰타에서 우연한 기회에 되게 운이 좋게도 여권을 제가 제 손에 쥘 수 있었고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북한에서는 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거든요. 도망갈까 봐. 그걸 가지고 탈출을 해서 한국까지 와서 왔는데 여권을 국정원에다가 이제 반납을 한 거죠.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사실 이걸 평생 어떤 그 소장? 에 내가 이렇게 북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가지고 있고 싶기도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국정원에다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국정원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뭐 여권의 유효기간도 지났을 거고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돌려주실 수 있으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 옛날에 이랬던 적도 있었다. 그냥 나중에 뭐 제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북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단다.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 장난감 정도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비싼 물건들을 가장 갖고 싶었었죠.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패드. 네, 그것도 정말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아 이거는 이런 화면으로 뭔가를 볼 수가 있구나 이것도 너무 신기했었고 그런 전자제품들이 되게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었었죠. 저희 집에 이제 오빠도 대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노트북 이런 걸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대학생들 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조카는 그게 어려우니까 아빠가 되게 그런 걸 가지고 싶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뭐 당연히 그런 게 갖고 싶었고 못 가졌었죠. 북한에서는 파는 게 있긴 한데 모든 집에 다 있지는 않아요.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는 없는 편이고 다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이고 위에 냉동칸 뭐 아래 냉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일체형 뭐 그런 어쨌든 그런 냉장고인데 그런 것도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 냉장고가 없었고 냉장고가 있다 한들 전기가 안 오니까 뭐 이용할 수가 없었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 전기도 안 오는 데다가 물도 안 나와요. 세탁기 설치를 해도 쓸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뭐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 거예요. 엄마들이 되게 갖고 싶어는 했지만 네 비싸고 그래서 참 가지기가 어려웠던 거고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막 세탁기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어쩌다 오고 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집에 빨래감들 다 갖고 가요. 가서 좀 세탁기 좀 쓰자고 막 거의 쉐어하는 느낌인 거죠. 근데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인심은 또 좋아서 다 이제 옆집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세탁기 다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불 빨래 같은 것도 그렇게 빨아왔던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저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옆에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집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갑자기 귀한 어떤 고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당장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명절날에 그 잔치 때 쓰고 싶은데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옆에 집에 냉장고에다 좀 보관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 집에서 보관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런 편에서는 인심이 꽤 좋은 편이에요. 그냥 뭐 같은 동네에 살면은 다 그냥 북한에서 그 말이 확실히 있어요. 이웃사촌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뭐 이런 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만약에 파티 같은 거 생일 잔치를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모자라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뭐 옆집에 밥상 빌려다가 이제 넣기도 하고 막 뭐 신발을 우리 집에 신발장에 다 신발을 넣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신발을 채울 공간이 없다 그러면 옆집에서 신발을 맡기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뭐 아직 북한에서는 층간소음이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윗집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가 보다 하는 거지 원래 당연한 거 보다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올라가서 싸우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북한은 윗집에서 노래 불러도 뭐 아 저 집 노래 부르네 그냥 이러고 끝나요. 어느 집에서 막 고기 같은 거 뭐 막 삶잖아요. 베란다에서 막 삶 냄새 엄청 풍겨도 아 저 집에서 저런 요리를 하나 보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쳐다봐요. 네. 저는 없었는데 저희 남편이 조금 칠칠치 못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결제하고 카드를 넣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다시 전화하면은 아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세요 이러니까 가서 찾아왔었고 한 번은 이제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그 열차에 KTX에다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 가방에 심지어 맥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인도 생각 없이 영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생각 없이 집에 오다가 아 내가 뭔가 가벼운데 왜 가볍지? 뭘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 순간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 와이프한테서 죽었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했대요. 영산역에다가 혹시 제가 이제 거기다 가방을 넣고 내렸는데 뭐 분실물 신고 들어온 게 없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쪽에서 아 가방 하나가 와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하셔가지고 다음날 가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냥 그 열차에 뒀던 그대로 돌려받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거다 쓰면 벌써 내 맥북은 이리저리 분해돼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출처를 뭐 찾을 수가 없을 텐데 한국이니까 이런 신고도 가능하구나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여자들이 이렇게 가방을 막 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가방은 거의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사수하다시피 하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가방을 이렇게 맸어도 이 옆으로 구멍을 여기를 칼로 째가지고 다 가져가요. 북한에서 궤도라고 하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었는데 타고 내렸는데 안에 뭐가 여기 막 그 지퍼 쪽이 쭉 찢어져가지고 안에 막 휑한 거예요. 가방 안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화장품 파우치를 항상 갖고 다녔었는데 그게 홀라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더군 그냥 그게 무슨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나 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고 저희 아빠랑 저희 오빠도 그 지하철이랑 그런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을 한 번씩 분실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오르면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붐비니까 오르면서 그냥 쑥 빼가고 뭐 안주머니에 있는 거 쑥 가져가고 막 주머니 찢어가지고 가져가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 분 이렇게 서 있는데 가방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저분은 지금 도둑 맞힌 건가? 아니면 아니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막 근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뭐 지갑 보이고 막 그런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처음엔
뭐 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문 열렸다고 얘기, 뭐 지퍼 열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도 그러고 다니니까 뭐. 네. 아 이게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옷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겉비 풀린 망아지였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옷 하나 사면은 그걸로 몇 해를 입었거든요. 거의 단벌 신사였어요, 북한에서는. 옷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매일 빨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물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이제 물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어서 여름에는 이제 셔츠 같은 걸 매일 빨아 입었어요. 매일 저녁에 빨고 이제 널어놓으면 다음날엔 마르니까 선빨래 하거든요, 항상. 겨울에는 겨울 패딩은 뭐 거의 겨울 내내 빨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입고. 그래서 보통 북한 사람들의 옷을 보면 다 이제 어두컴컴해요, 색깔들이. 그러니까 때가 타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색깔을 이제 대부분 다 입는 편이고, 옷이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거의 뭐 하나 사서는 진짜 뜯어질 때까지, 구멍 날 때까지 입는 그런 편인데, 한국에 오니까 옷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많고,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 막 5,000원에 살 수 있는 옷들이 또 무진장이 하게 있더라고요. 야 이때다 생각하고 그동안 뭐 누려왔던 그 패션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거다 생각하고 뭐 청바지도 막 깔별로 사고 모양별로 사고 뭐 찢어진 거 뭐 붙은 거 다 사고 막 그랬었는데 입긴 입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또 다 이제 버리게 되더라고요. 헌옷 수거함에 이제 넣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것도 어쨌든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적당히 사고 네 적당히 입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들 네 집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카펫이라든가 인테리어 식물이라든가 좀 집의 분위기를 좀 더 이제 아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인터넷 쇼핑 그냥 아이쇼핑인 거죠. 네, 사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그런 것만 찾아보는 것 같아요.